출장 갈래? 오늘의 출장지는 환상의 섬 제주입니다. 푸른 초원을 뛰어노는 말들과 제주에서 꼭 맛봐야 하는 특별한 음식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출장을 빙자한 두 여인의 2박 3일 여행기, 거기에 약간의 모험을 곁들인 제주로 출장 갈래? 지금 시작합니다. 아, 제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이곳 바로 레트런 팜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조회수 폭발시켰던 바로 그 말들의 교배 현장. 저에게도 참 익숙한 이곳인데 여기서 제가 또 아주 귀한 분을 모시기로 했거든요. 어머,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요. 최강자의 자리는 글로벌 히트가 물려받습니다. 글로벌 히트와 김혜선 기수. 글로벌 히트가 캐리컵 매직 경주의 주인공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뭐 경마장 여러 번 다녔지만 어떻게 인연이 자꾸 안 닿았어요. 그러게요. 네. 이거 레트런 팜으로 부르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네. 글로벌 히트라는 말을 맞아요. 네네. 곡을 맞춰서 대상을 많이 우승을 했는데 그 친구의 아빠가 아빠, 아빠.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번 보러 왔는데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여기서 네. 만나자고 제가. 아, 여기 네. 어딘가 있겠죠? 어, 혹시? 네,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히트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의 아빠이기도 하다고. 그럼요. 많이 있어요. 여기 자마들이 많이 있는데. 네. 청담도끼? 네. 청담도끼. 안선팜에 있는 청담도끼 또한 투아너 앤드 서브웨이 자마입니다. 네. 오반나 청담도끼 그랑프리 서울 대표로 오반나 청담도끼가 자리 잡습니다. 글로벌 히트를 다루는 나만의 비법. 아, 그러니까 이거 영어 비밀인데 진짜. 네, 살짝. 네. 네, 네. 저는 히트를 탈 때 암말 같은 성향이 좀 있어요. 네. 뭔가 어르고 달래고 약간 이런 네, 식으로. 네. 기승할 때도 많이 이 친구의 성격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네네. 많이 해요. 이 친구의 템포대로 갖고 흐름을 경주 때 운영을 해주면 그런 성향을 딱 네. 캐치하는 게 진짜 중요하군요. 기계가 아닌지라 그쵸.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네. 사람이랑 똑같이 성격이 달라서 그 성격을 빨리 누가 빨리 읽고 기승자가 대응을 해서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하느냐 접목시키느냐에 네. 따라 성적이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슈퍼스타 우리 김혜선 기수님 모시려면 또 요 정도도 해야죠. 출발. 네, 출발. 해수욕장. 재밌겠다. 아, 제가 또 음식을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떠세요? 네. 아, 너무 맛있겠어요. 네. 이 제주도에 있는 나는 소중한 재료들을 가지고 네, 이렇게 그러네요, 네. 진짜. 퓨전 음식으로 제가 또 퀄리티에 맞게 또 클래스에 맞게 또 제가 준비를 해야 하니까 첫 식사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럼... 아, 너무 맛있겠어요. 어, 진짜요? 네, 빨리 먹죠. 얼른 먹어요, 얼른 먹어요. 입맛을 다셔가지고 여기가 뷰도 너무 예쁘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네, 음식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는데요? 네, 소중한 분들은 꼭 여기에 또 모시고 오고 싶어가지고 마음에 드신다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주로 부산 경남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네 지금 현재는 네. 이제 부산에서 하고 있어요.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아직은 없으시고 사실 1년만 부산을 경험하고 싶었는데 결혼을 여기서 하다 보니까 네. 또 남편도 기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더더욱이나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네. 숙소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남편이랑 자연스럽게 숙소 멤버끼리 밥 먹자 네. 어쩌지 하니까 1년이 지났는데 한결같은 모습 보면서 아, 아 얘는 진국이구나 그래가지고 사귀게 됐죠.
2018년에 만나 2020년에 부부가 된 김혜선 기수와 박재희 기수. 8살 연상 연하 커플이자 우리나라 두 번째 기수 커플인데요. 결혼 후에 성적도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아 근데 진짜 애들 진짜 건강해 보인다. 오야 조심해라이. 되게 건강해 보여서 좋네 보기. 네. 아 되게 귀여워. 우리가 보고 있는 까만색 말이 이스트제트라고. 이스트제트. 네. 명예 경주마. 네. 아 명예 네. 경주마. 네. 14번 이스트제트가 단거리 최강자 주인공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스트제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실 전문가분이 따로 있는데 따로 있습니까? 제가 오늘 또 네. 모셨거든요. 아, 뭐, 네. 수지 선배! 완전 반가워요! 나의 절친!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경마에 있어서도 우리 경주마들의 그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이미 수년 전부터 고민이 커졌었고 네네. 말복지의 일환으로 네. 시작된 것이 바로 명예 경주마 휴양 사업이고 아. 스타마였거나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거나 아니면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이런 말들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럭셔리 요양원에서 아하.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네. 하는 사업인데 여기 지금 뭐 우유부단도 유명하고 조금 전에 지금 팬스에 지금 한 수십 명의 그러니까. 관광객이 말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초지에 이 초지 이게 조성이 다 마련이 돼서 네. 이스트제트가 처음 이 초지에 나온 거예요. 종종 가세요? 가면 갈 수 있는데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 한 주만 쉬어도 네. 말 뺏길까 봐. 그게 조교라도 나오게 되는데 아...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몇 밤 며칠로 가는 시간은 잘 안 나요. 거의 새벽일만 하면 오후에 널널하니까. 근데 몇 밤 며칠의 시간에 가는 게 좀 어려워요. 김혜선 기수와 이야기를 하면서 평범한 여행도 기수들에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많은 것들을 참고 버텨야 하는 기수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제주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바쁜 일상을 잠시 쉬어가며 처음 본 사이지만 오래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제주에 왔으니까 흑돼지는 한번 먹어줘야겠죠? 아 보이시나요? 압도적인 비주얼! 보기만 해도 침이 꿀깍 넘어갑니다. 출장 오면 저희처럼 이렇게 밥 잘 챙겨 먹는 게 국룰! 맞죠? 같이 밥을 먹으면 더 빨리 친해진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일상인 김혜선 기수도 오늘만큼은 여유를 가져봅니다. 얘네는 완전 승용. 완전 승용. 아, 한 네. 번도 경주를 해본 적이 없네. 제일 순한 말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제일 순한 말. 네. 가장 순한 말, 이거. 네. 가운데? 가운데. 그럼 제가 당첨. 네. 저도 순한 말. 제가 먼저 타네요. 이거 한 번 더. 이거 의자 해서 해. 죄송합니다. 의자. 고집 부리다가.
손으로 세. 이거 다리 좀 뒤로 가야 되죠. 근데 또 이제 제가 초보인데 또 이거 있는 것도 안 타봐가지고. 네. 여기 안녕해줘요. 안녕. 손을 들 수가 없어. 미안. 얘 좀 불편한가? 그쵸? 너무 좋다. 난 아까 주로 뛴 것보다 이게 더 좋아. 말 탔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지 둘러봤었을 때 저도 맨날 말을 타지만 경마장 그 트랙에서만 탔었지 자연 안에서 이렇게 말을 타는 건 저 처음이거든요. 저도 함께 하면서 또 즐거워해 주니까 저도 기억에 많이 남고 많이 기뻐했던 것 같더라고요. 말 위에서 서로가 말과 교감을 하면서 함께 교감을 한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아, 또 이 세계도 참 다양하고 넓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또 영역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냥 가요. 선생님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고를지 이렇게 고를지 모르는 거죠? 그대로 대칭적으로 굴러가요. 아 대칭적으로 굴러요? 아. 기절할 수 있어. 에? 기절한다고. 기절한 사람이 있나요? 일부 불러야지. 아. 아, 할 수가 없으시네. 자, 오케이! 그렇죠! 오! 들어가 몸 던져! 아 던져 던져 그렇지. 던져! 던져! 그렇지. 일단 무서운데 막상 그걸 들어오니까 우리 진짜 사고다. 아 무서워요. 아 사장님 기절하세요. 나 진짜 여기서 무슨 일 일어나면 나 진짜 산재 처리할 거예요.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아 문 연다. 날문 여는 거다. 아, 날문 여는 거다. 아, 이렇게 들지 않아요? 아 이게 텐션 때문에. 아니 난 그래 이렇게 뺑글뺑글 돌기만 하는 줄 알았지. 나는 왜 이렇게 손이 울렁거리지? 그렇죠. 여기는 사실 제가 진짜로 원래 좋아하는 카페. 아, 네. 아니 사실 네. 이 카페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명하죠 사실. 한 번을 못 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오고 싶었던 네. 거죠. 네. 아, 식권 같이. 네. 어머, 당근이다. 오,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귀여워. 다 진짜 아기자기하네. 아까 애들 그림 그리는 체험도 있고 무슨 체험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주도 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관광지고 되게 휴가차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일터 저는 전 제주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번 촬영 너무 너무 재밌어 지금. 재밌죠. 근데 저희 일하러 온 거예요. 출장이에요 출장. 아 이거 다 돈 받고 온 겁니다. 이봐 이거 다 뺏어 먹는다니까요? 오, 아이고. 하나 던져줘봐. 좀 많이 작아 보이네 얘가. 안 먹어서 말랐나 봐.
어머머 어머 너 일로 와. 옳지. 온다 온다. 응. 응, 왜 이렇게 순해? 귀여워. 먹어 먹어봐. 먹여줘. 옳지. 헤 잘했네. 어느덧 출장 둘째 날도 저물어갑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추억을 곱씹는 우리. 말로 통하고 말이 통하면 첫 만남도 어렵지 않다는 걸 아름다운 제주에서 김혜선 기수와 함께하며 느꼈습니다. 이건 마치 출장이 아닌 힐링 여행이었달까요? 제가 제주도는 자주 왔는데 항상 목장에만 다니고 말 보러 다니고 경매장에 오고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제주도가 이렇게 좋은 데가 많구나. 맛있는 데도 많고 촬영을 끝으로 여기 끝이 아니라 애랑 남편이랑 이 똑같은 코스로 다시 올까 지금 생각을 할 정도예요. 지금 너무 좋았어요. 그 정도로 제주라는 공간도 참 힐링의 섬이지만 그 안에 또 말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그 힐링에 힐링을 더하고 곱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물론 출장으로 왔지만 무엇보다도 되게 마음 편해지고 참 행복해지고 요즘 참 정신없는 하루하루들을 살아갔었는데 잠깐의 쉼이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제주 출장은 여기서 끝! 다음 출장지에서 만나요. 우리 딱 이거 마시고 우리 이거 마시고 우리 언니 동생 하는 거다. 김혜선 기수 번호. 우리 아까 찍었던 사진 다 보내줘요. 제가 다 보내요.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드세요. 이 콘텐츠는 한국마사회 부산 경남 지역본부와 함께합니다.